고마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 이제 후니버셜 스튜디오 정상 영업일 마지막 날이에요. 뭐 마음이 굉장히 진짜 싱숭생숭합니다. 근데 가장 큰 건 이걸 다 언제 정리하느냐 좀 막막함이 제일 크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2년 넘게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행복했어요.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 이제 이 친구들을 이틀 뒤면은 이제 네, 아예 포장을 해서 네,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맞네. 드디어 이사 날이 왔는데 좀 어떠세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약간 그 무너지는 멘탈을 잡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이고 인간이 그 극한의 상황에 다다르거나 뭐 부담을 많이 느끼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본성이 나오는구나. 좀 착한 줄 알았거든. 아주 더 들어야 돼, 더 들어야 돼. 무조건 두 개씩 하려고 하지만 하나씩 해. 예민하고 성격이 지랄 맞구나라는 걸 이거 하면서 좀 다시 느끼게 돼요. 이사를 한다는 거는 목적지가 정해졌다는 거죠? 네. 혹시 어디로 가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일단은 수원 AK 프라자를 가게 됩니다. 팝업이에요. 딱 겨울방학 두 달만 딱 하기 때문에 아 오늘 경기도 수원 갑니다. 계속 얘기 중인 곳이 사실 수원의 AK몰이에요. 220평을 제안을 받아가지고 수원역에 있거든요. 수원역에 내리면 바로 5층에 올 수 있어. 이래도 안 오면 진짜 다 구독 취소해.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유동인구가 많고 목이 좋은 곳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1800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두 달 팝업은 두 번 싸고 두 번 풀어야 되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싸고 한 번 푸는 것도 힘든데 그걸 두 배로 한다? 아 이걸 지금 내가 하는 게 맞나? 계속 지금도 그 ING예요. 근데 이사 비용만 1800 이게 말이 되냐고. 1800이면 핫토이가 몇 개요? 60개요. 600개요. 600개. 60개인가? 아, 60개구나. 얼마 안 되네 또 생각보다. 보시다시피요. 일단은 초합금 쪽이랑 애니메이션 피규어들은 다 정리가 됐고 용자도 지금 거의 다 됐고 핫토이도 반 이상 한 것 같아요. 거의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전대, 레고, 스태츄 진짜 큼직큼직한 애들이 남아있고 가장 큰 게 사실 레고여서 레고는 부탁드릴 사람도 없어. 우리 매니저님도 잠깐 봐봐요. 좀 쉬어가자. 어때? 이렇게 해보니까 2년 4개월 됐잖아. 네. 개꿀이었지?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아 있고 아 진짜 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레고를 많이 꽂아봐가지고 갈게요. 쟤는 왜 이렇게 말하다가 어디 가는 거야? 도와주시러 오신.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1등 공신들. 너무 재밌어. 너무 행복하다. 진짜 재밌으신 것 같죠? 아 이런 거 막. 평상시 보지도 못했던 피규어들 저도 많이 수집을 하지만 시간 없어요. 빨리 그거 하세요. 빨리 움직이세요. 예민하고 성격이 지랄 맞구나라는 실제 상황입니다. 전쟁이에요 지금 이거. 빨리 빼들. 빨간 모자 쓰신 거예요? 조교 느낌으로 지금 준비해봤습니다. 움직여 다들 빠르게 더 빠르게. 아니 이거 절대로 저랑 와이프랑 제 직원이랑 이렇게만은 못합니다.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본인들 일을 안 하면서까지 오시니까 죄송한 마음이 크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덕분에 잘 무사히 안전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평생 은혜 갚으면서 제가 이제 충성하겠습니다. 머리부터 예, 그랜저를 한번 드리고 예.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수원 거기 까시는 것까지 같이 까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몰랐는데. 아 모르셨어요? 되어 있는 거야. 몰랐는데. 저희가 이렇게 2년 넘게 운영을 해보니까 마지막에 밖에 나와서 그런 스톤 브레이커나 뭐
건틀렛을 껴보고 서로 사진 찍어주면서 되게 좋아하셨던 그 기억이 되게 좋았어요. 단순히 이걸 그대로 옮겨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좀 더 발전해서 체험을 조금 더 많이 넣으려고 해요. 체험을 조금 그래도 해보는 것 자체가 더 기억에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과감하게 하려고 하고 있죠. 원래는 이제 아, 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집이나 조그만한 스튜디오에서 하자 하고 물건들을 사실 이제 좀 정리하고 창고에 넣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 아쉬워하실 줄 몰랐어요. 사실 안 오니까 나는 안 나오시는 줄 알았지. 아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진짜 그렇게 아 진짜 많은 분들이 못 가봐서 아쉽다, 뭐 멀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진짜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와봐라. 진짜 라스트 댄스 한번 해보고 장렬히 산화하자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고 특히나 와이프한테 고마운 게 와이프가 유튜브 하면서도 벌써 8년을 모아왔던 소중한 애들을 한 번에 그렇게 뭔가 다른 사람들, 뭐 다른 뭐 이유로 이걸 다 팔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 어떻게든 한번 가지고 가보자. 그게 두 달이든 뭐 뭐든 조금 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진짜 막 수억 빚지는 게 아니라면 뭐 인생의 경험으로는 유튜브로 받아온 그 사랑에 대한 값어치는 그 정도는 충분히 오빠가 지불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고마웠어요, 그게. 오늘도 와서 다 짐 싸다 가셨잖아요. 내가 여기서 뭐 5년, 10년 하면서 자리 잡고 이렇게 계속 갔었어야 되는데 고마운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지금은 미안한 마음이 더 커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브레이크를 잡아줄 법도 한데 너무 엑셀을 같이 옆에서 같이 밟으니까 그래요. 뭐 많이 안 오셔도 막말로 그런 수원 AK 프라자에서 두 달 팝업이 실패하더라도 그 정도 금전적 손해는 난 충분히 내가 지금 받은 사랑을 그 정도로는 써도 나는 후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일개 장난감이면 장난감일 수도 있지만 저란 사람이 이제 20년 넘게 모아온 제 그 장난감 플러스 내 인생의 역사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이상훈 소장 네, 전으로 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지금 이삿짐 싼 지 꼬박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전대는 지금 요 정도? 요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신전대 쪽이. 레고는 아직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레고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런 거 못 삽니다. 네, 포장 못 해요. 지인들 차에다가 뭐 하나하나 실른다고 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피규어존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아, 전 거의 다 뺐어요. 지금 이게 다 수원으로 갈 것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면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또 포장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직원분들은 그러면 혹시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 다 이제 버리고 가면 좋겠지만 싹 다 데리고 갑니다. 수원에. 이도 뭐 참 돈만 좀 더 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